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픽셀라라 님께서 카페로 질문해 쪽지로 질문해 주신 빗속을 누리서 2절 부분을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어딘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일단 꾹 하는 걸쭉 봤어요. 근데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은 슬로우 고고에서 그러면 베이스런 주법 정도 쓰는 걸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빗속을 누려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기본적으로는 리듬에서 원, 한 마디가 8박으로 쪼개서 8비트로 쪼개서 1, 2, 3, 4, 5, 6, 7, 8대 지금 그 전박자의 베이스를 치거나 아니면 경과음을 칠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G에서 A마이너 확대는 경과음이 6번 줄 3플랫에서 5플랫까지 가거나 5번 줄 개방이니까 식을 때 있다는 얘기인 거죠. 다양하게 질문에 좀 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슬로우 고고를 다른 곡들도 하시면 훨씬 더 용이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앞으로 이 개설 채널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직접 눈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여드려서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좀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좀 느리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